음악으로 하나 되는 최고의 축제사 멜로 에이션 뮤직 컨퍼런스 올해 가수상 2PM 수상자는 태양 김종진 부학생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응? 그럼 음악학도로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음악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음악을 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4학년, 3학년, 9학년도 있고 1, 2학년, 저학년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든 타이든 어이됐든 음악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의 업을 삼던 아니면 일부가 되던 그런 비전을 일부 가지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악을 좋아한다는 부분에서는 아마 다 공통 분모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세상은 내가 좋다고 나를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가 뭔가를 따져보면 열정과 끈기예요. 끈기. 열정과 끈기. 늘 성공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보면은 끈기가 있어. 어마어마한 경쟁과 어마어마한 난관 속에서 여러분들은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DNA를 어떻게 하면은 개발하고 끄집어낼 것이냐. 쇼쟁이라고 그러면 뭐 되게 뭐 이렇게 나대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나 어때요? 쇼하는 사람이 액티브하지 않으면은 그건 좀 이상해서 상당히 성격도 후천적으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길러졌느냐. 여러분들이 소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와서 수많은 수업들을 뭐 실기와 이론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그걸 계속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할 텐데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는 스토리텔링을 구상해서 스토리텔링 그 음악을 들으면 대부분의 악장별로 그 빠르기, 템포, 그죠?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음악의 컬러가 강약이 많이 변해요. 어떻게 보면 그 곡을 쓰신 음악가는 그 하나를 스토리를 아마 음악으로 엮었을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감독이라고 따로 있지 않았어요. 방송사의 프로듀서가 쇼 프로그램 하는 프로듀서가 가수들 거를 갖다 찍었어요. 우리나라의 뮤직비디오가 시작된 게 83년부터였어요. 제가 84년도에 입사했어요. 미국의 뮤직비디오의 그 처음에 시초를 보였던 MTV가 81년도에 개국했어요. 우리나라에 전달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잘 맞은 거죠. 예비 창작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작권 협회를 제가 만들고 정부의 허가를 받게끔 하고도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자만 시간 들자고 정말 창작활동에 매진하는 그런 진정한 창작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정말 배출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것은 제가 많이 도우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